작전 수행에 앞서 위풍당당 다용도시를 차지하고 있던 세탁기를 드러내는데요. 거뭇거뭇 쾌쾌한 냄새로 벽면을 잠식해버린 곰팡이가 정체를 드러냈습니다.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을 따라 벽 전체로 옮겨 붙은 지 오래. 틀어져가지고 쳐졌어. 창틀이 어긋나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창문이 문제였습니다. 70% 이상의 습도에서 번식하기 쉬운 곰팡이에게 다용도실은 최적의 장소. 겨울에 이게 얼어서 못했어요. 아, 그러셨어요? 날이 추워가지고. 네네네네. 그래서 시타를 틀어놨죠. 아. 그때는 전기 폭탄 맞은 거. 아, 세탁기 어는 게 바로 안 얼어요. 예. 네, 세탁기 어는 문제가 바로 해결돼요. 그러니까 뭐 방수 안 되는 사람이 불러서 거동 곰팡이 난다고.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또 나타나는 거예요? 호나마나 뭐 똑같은 거죠. 애들이 와도 이상하게 우리 집만 오면은 이 알레르기 기침하고. 35도를 웃도는 날씨에 진행된 곰팡이와의 한판 승부. 벽면에 친환경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주자 금세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찹니다. 방독면 쓰세요. 자, 안 돼. 방독면 쓰세요. 빨리. 눈은 맵고 목은 따끔따끔. 화생방 훈련이 따로 없습니다. 텐탄 맞은 것 같아. 저희 회사에서 한 달 버티면 걔는 성공하는 애들이에요. 아, 그래요? 약품이 스며들면 일일이 솔로 문질러 곰팡이를 닦아내는데요. 100%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고된 작업. 극한의 환경을 이겨내는 것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. 괜찮아요? 나 막 눈물이 나는데? 얼마 됐는데요? 이거 열흘 정도요? 한 달 버티기 힘들던 것 같은데? 백일은 버텨봐야지. 아, 백일은. 신입사원의 젊은 패기와 열정이 더해져 곰팡이가 깨끗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. 동안철이 지나서 이거보다 몇 배가 더 심해져요. 그래서 지금 반드시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올 겨울을 날 수 있는 단열 공사를 시작을 할 겁니다. 투시력이라도 있는 걸까요?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벽면 안쪽의 곰팡이 뿌리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줍니다.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. 근데 저렇게 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. 아무것도 아니죠. 이거는 별 하나 공사 다 하시고 따라다니시면 도망가실 수도 있어요. 아, 그래요? 별 몇 개가 만점인데요? 별 5개. 일단 별 하나 코스라니 편안하게 지켜볼까요? 특별 주문 제작한 창틀은 실리콘을 이용해 벽체에 탄탄히 고정시켜줍니다. 저기 좀 한번 더 봐줄 수 있을까? 작은 틈도 허락하지 않는 꼼꼼함이 돋보입니다. 고양이 제거 다 하셨고, 그럼 이제 끝나신 거예요? 아니요, 이제 시작이죠. 아니, 이제 시작이라고요? 곰팡이가 다시 안 피게끔 하려면 결로가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거고 결로 단열 공사를 반드시 해야지만 되는 거죠.